예, 곱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.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0 꼴이잖아요. 그래서 분모분자에 있는 이 루트 값들을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주겠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.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미트한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꼴이 있는 거죠. 이런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돼? 일단 요꼴뭐 이거 좀 구별하기 쉽게 A, B, C, D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. 그럼 일단 분자에 있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먼저 해줘. 그 다음에 분모 있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C 플러스 루트 D 루트 C 플러스 루트 D를 해줘. 이렇게 해주면 이 마이너스 꼴이 플러스 꼴로 바뀌어요.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이게 지금 0분의 0 꼴이 되는 거잖아. 0분의 0 꼴에서 벗어나는 어떤 값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요. 리미트. 이거, 어떻게 써야 돼? 네. 리미트. 세로로 찍을까? 이게 뭐 맨날 자리가 안 나온다. 그럼 얘는 이렇게 치우고 가겠습니다. 이게. 리미트. 1-x제곱, 마이너스 루트 1-x. 이렇게 되고, 얘가 1,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. x는 0으로 가죠. 그럼 일단 하나씩 한이 좁으니까 하나씩 가겠어요. 얘를 먼저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플러스 이렇게 해주겠어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리미트 1-x의 제곱, 마이너스 1-x. 이렇게 쓰는 거지. 얘는 계산은 하지 마세요. 계산은 복잡해져. 왜냐면 1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다르다. 그쵸? 그래서 얘는 분모에 루트 1-x의 제곱 플러스 루트 1-x. 얘를 먼저 써주고,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,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써준다.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. 그 다음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분자에다 뭘 곱해? 이번에는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를 곱한다. 이렇게 하신대. 얘는 좀 정리가 되나요?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남네. 얘는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남니? 곱하기 가로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. 루트는 옆으로 쓸게요.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계산된 식을 앞에다 좀 쓰겠어요. 왜냐면 이 차수를 좀 맞춰서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이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?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가로를 안 쳤네. 가로 치고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오고 분모에는 1이 지워지고 x의 제곱 플러스 x 아니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얘 자체는 서로 약분해서 없어질 수 있겠네요. 그죠?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잖아. 그러니까 약분해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된다. 그 다음에 곱하기 0으로 다 집어넣으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1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얘는 뭐지? 얘도 1이네. 2분의 2라서 1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2분의 2는 마이너스 1. 이런 식의 값이 나온다. 이게 두번 곱하는 거예요.
그렇게 좀 약간 부모 분자에 유리화를 해주는 방식.